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물줄기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빗방울이 똥똥똥똥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흘러내리는 스타일을 좀 바꿔주는 거.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필터는 빗방울들 중에서 일부는 흘러내는 거는 게 이제 필터였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정리를 하자면은 간단하게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오퍼레이터를 구분하고 있어요. 하는데 첫 번째 봤던 게 크리에이션을 봤었고, 그죠? 글자가 안 나오네. 다시 크리에이션. 얘는 빗방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빗방울을 만드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필터는 빗방울 중에서 일부를 걸러내는 거죠, 그죠? 빗방울을 선별하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는 형태를 바꾸주는 거예요. 그래. 빗방울들이 물이잖아, 어쨌거나, 그죠? 물이 흐르는 스타일. 그러는 스타일을 바꾸시는 를 조정하는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어쨌거나 다 우리 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 그죠? 데이터 이꼴은 물이다. 그래서 데이터 이꼴 워터 물이 되죠. 물이에요. 이제 물이 흐르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요겁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거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크게 또 중요한 것들 보면 버퍼 타임이라는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카운트 맵, 맵, 멀지 맵, 플랫 맵 이렇게 쭉 있어요. 한 네 개 더 있나? 아, 밑에서 더 있네요. 스캔하고 스위치 맵. 이 여섯 개 정도가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리듀스는 스캔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 딱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논리, 이 그래 두뇌 훈련이라고 해나? 그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버퍼 타임을 보려면 버퍼부터 보는 게 낫겠죠? 버퍼가 뭐냐? 버퍼는 통에 담는 겁니다. 바스켓. 그러니까 바스켓 그릇을 두고 그릇에 물이 차면은 탕 붓고, 또 그릇을 두고 그릇에 물이 차면은 또 붓고. 우리 집 같은 경우 빗방울이 새거든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그릇으로 받쳐놓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릇을 땅땅땅땅 시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버퍼입니다. 그래서 예제 보면 인터벌 해서 1초마다 넣고 다큐멘트 클릭 버퍼 버퍼 바이 두고,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버퍼 바이가 다큐멘트 클릭할 때마다 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트를 클릭하는 동작이 물그릇을 비우는 동작이죠. 그게 요 문장입니다. 이것도 사실 간단한 문장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해요. 이게 왜 복잡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 스택 브릿지 그래서 돌려서 볼까요? 어떻게 첫 번째 넣은 예제가 복잡한 예제가 있습니다. 되게 지금 속도가 늦게, 인터넷 속도가 엄청 느리네요.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에 화면 나타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라임 이벤트 마이 인터벌, 이게 바깥쪽 스트림, 바깥쪽 스트림이잖아요. 넣고 이걸 안쪽 스트림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안쪽 스트림이 얘예요. 그죠? 버퍼라고 하는 스트림입니다. 얘도 보면은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도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둘 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버퍼 바이라고 하는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 요 녀석이 만들어내는 거고, 요 녀석도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바깥쪽 스트림을 안쪽 오퍼레이터에다가 바깥쪽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바깥쪽 오퍼레이터를 안쪽 오퍼레이터에다 던져주면 안쪽 오퍼레이터는 받아서 그것을 다시 여기다가 던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 따로 움직이는데, 얘는 빗방울이 똥똥똥 1초 간격으로 떨어지는 거고, 얘는 뭐예요? 그릇을 비워야 될 시점을 다큐먼트 클릭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다큐먼트 클릭에서 이걸로 클릭할 때마다
그릇이 찼으니까 비오라에서 닭 비오는 거죠. 볼까요? 아직도 안 나타났네. 지금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조금 있나 본데요. 그럼 끄다가 다시 하겠습니다.